역시 우리가 발사는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 에너미2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일단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에블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무브 텐 스텝에서 우리가 이 클론을 딜리트를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에블을 쓰는 것이 아니라 리핏 언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쉽죠? 리핏 언틸. 리핏 언틸은 우리가 이전에도 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듀플리케이트 해서 얘를 여기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가져온 거에. 제가 복사를 제대로 못했나 보군요. 에너미2에서 여기 있습니다. 듀플리킷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죽죠. 얘를 이제 여기다 담겠습니다. 볼까요? 리핏 언틸 마이너스 185될 때까지 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미사일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에너미는 방향은 제대로 맡겨오는데 전혀 발사를 하지 않고 있네요. 뭔가 제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군요. 볼까요? 에너미2에서 디렉션 가고 그러네요. create clone of 블릿을 제가 안 고쳐줬네요. 에너미 블릿을 바꾸셔야 되죠. 그죠? 아까 에너미 블릿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꿔주질 않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날아오고 있죠. 그런데 각도가, 얘의 각도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미 블릿의 각도를 틀어주겠습니다. 90도. 자,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됐고, 잘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너미 블릿을 맞았을 때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타격을 좀 갖도록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겠습니다. 스페이스십에 맞거나 타칭 엣지에 맞게 되면은 타칭 엣지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스페이스십에 맞으면은 라이벌을 하나씩 바꿔주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들어서 컨트롤 들어서 아니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 들어서 체인지 체인지 있죠. 체인지 여기다 넣어줄게. 위에다가 체인지 라이버스를 마이너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이 소리가 타칭했을 때 타칭했을 때 예, 요 사운드는 위치가 이게 적절하지 않네요. 다른 사운드를 하나 넣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칭했을 때 뭔가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적절하겠죠. 소리 하나, 사운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뭐 딱히 제가 할 필요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하는 김에 이펙트에서 여기 좋네요. 붐 해서 코드 들어갔어. 사운드는 붐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저기 에너미가 쏜 미사일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붐 클라우드 소리가 나게 되고, 그리고 에너미가 뭔가를 발사를 할 때 그때는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구분이 되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전히 미사일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When I start as clone, touching spaceship. 그렇죠. forever 문장을 빼먹었네요. 컨트롤 들어서 forever 넣으면 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게임 볼까요? 그렇죠.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고, delete this clone 0.01초 기다렸다 delete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delete 하도록 하죠. sound touching this clone 얘기를 맨 위에 올릴까요? 그러면은 자, 맨 위에 못 올리죠. 그래서 play sound 소리가 너무 오래 걸려요. 바로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play sound 때문에 until 단이 아니라 start로 바꿔주죠. 왜냐니까 저게 미사일을 우리가 맞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미사일이 살아 있잖아요. 저게 미사일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play sound until 단이 아니라 그냥 start로 바꿔주죠. sound에서 start sound. 자, 그래서 boom cloud 지워버리고 wait 0.01초 얘도 뭐 딱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죠? touching space 10 하면은 start sound 하고 change live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냥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바꿔주고 delete this clon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좀 표시되게 할까요? 베리어블에서 스코어 그리고 라이버즈. 스코어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라이버즈만 남겨놓을게요. 라이버즈에서 볼까요? 다시 볼까요? 자, 라이브즈 3입니다. 게임 오버 남아 있네. 다시 게임 오버. 일단 중요한 거는 다 끝마쳤어요. 중요한 건 다 끝마쳤는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